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창녕 지역에 고추 하우스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추를 심어서 지금 이제 사름을 해서 자라고 있는데 요 고추가 지금 잘안 큽니다. 안 크고 있는데 이거는 보면 연맥 심줄이 좀 노란 건데 지금 뭐 해질녘이 돼서 잘안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잎이 너무 진하다, 딱딱하다, 너무 진하고 딱딱하다는 겁니다. 잎 연맥도 노랗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씨를 측정해 보면 수분 39.4%의 이씨가 2.4 나옵니다. 2.43, 온도 19도 8분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추들은 지금 못 자르는 이유가 비료 과다에 대해서 지금 장애가 일어났다. 잎이 딱딱하다. 이거는 맹물 시비를 해서 풀어줘야 된다. 연맥이 노랗다. 그리고 이건 너무 딱딱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겨울 잡기로서 심은 고추가 못 자랍니다. 요놈도 딱딱하게 굳어서 못 크네. 이거 자세히 보면 잎이 잘못 자라 나온다. 딱딱하게 굳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료 과다가 돼서 못 자랄 때는 우리가 빠른 시간에 수분을 물을 뿌리로 준다고 해결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연면 시비로서 잎을 이용해서 뿌리를 이동시켜줘야 풀린다. 그럼 여기 비료 과다된 거는 먹어 없애줘야 된다. 이 조그만하게 시간은 많이 간것 같은데 못 자라고 있습니다. 비료 과다. 요건 키가 조금 더 큰데 그래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 과다. 비료 과다 고온 이렇게 해서 못 자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골드 그린 물한 마리에 20리터에 60cc 설탕 60g 맹물 연매시비 해주고 맹물을 뿌려줘야 된다. 맹물을 뿌리지 않으면 어떤 걸 잘못 사용하면 영양 과다로서 장애가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상부에서 잎에 물을 흠뻑흠뻑 뿌려줘야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하면서 잘 자랄 수 있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이런 그한 번씩 우리가 재배 작물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는 하우스가 나지막하게 밀양식으로 그리고 이 토양이 또 점질토가 돼서 또 올해는 이게 볏짚도 많이 이어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료 과다 현상입니다. 그 밀양식 이게 이불을 덮어서 재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하우스에 그 위에서 물 뿌리는 시설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라도 직접 뿌려서 잎에 맹물 시비를 해주지 않으면 못 자란다. 회복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온기에 가서 회복한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가을에 충분히 키워야 추울 때 고추 생산이 많을 건데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노지 고추도 이렇게 단단히 굳어가지고 안된게 비료 과다에 의해서 뿌리가 많이 못 뻗고 굳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맹물시비, 노지라면 뭐 비라도 오지만 하우스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뿌려줘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고추하우스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